서울시내 모 교회에 제가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부를 맡게 됐죠. 부목사 일을 하면서 대학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는 아직 안수도 안 받았는데 한 7, 8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부목사 일을 저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도와서 설교도 자주 해야 되고 대신방도 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대학부 하래요. 그 교회 대학부는 참 제가 볼 때 기가 막힌 대학부였어요. 여러분 1970년대만 해도요. 주보 뒤에 보면은 그 교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주일날 예배 몇 명, 저녁에 몇 명, 새벽에 몇 명, 대학부 몇 명 통계가 딱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절대 거품이 없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목회자들이 참 양심적이었어요. 지금은 주보에다 그 수치를 왜 못 내느냐. 거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그 당시는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교회 대학부 출석 여러 줄을 계속 보아도 한 명으로 항상 나오는 대학부였어요. 출석 한 명. 그 대학부를 맡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한 두 달만 있으면 신학교 졸업해요. 그 대학부를 맡으래요. 그런데 그냥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한국교회 대학부가 질이 멸렬할 때입니다. 영락교회 대학부는 자폭을 해버렸어요. 세문안교회, 뭐 국직국직한 교회들이 다 해산해버렸어요. 20명이라도 주일날 모여가지고 대학생들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교회는 제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돌아다녀보니까 서울시내 20교회도 안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생들 다 어디로 가느냐? 예배만 적당히 보고는 전부 다 아웃사이드 처치 부분만 들어간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CCC나 네비게이트나 조이나 UBF나 IBF나 전부 그런 데로 빠져요. 그러니까 기성교회 대학부가 고사를 하는 장, 고사하고 고사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맡아야 되는 대학부 경력을 봤더니 그래요. 대학부를 살려보려고 학위를 가진 신학교 교수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한 1, 2년 맡겼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참 질 높은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학생들에게 그게 안 먹히죠. 그래가지고 또 바꾸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뭐 젊은이 운동을 잘한다는 사람 불러가지고 또 맡겼는데 잘 안 됐어요. 이리저리 잘 안 되고 자꾸 대학부가 줄어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대학부를 이제 조금이라도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11시 어른 예배 직전 10시에 대학부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에 참석하는 학생이라도 붙들어 놓으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데 마지막으로는 그 대학부를 맡아 있던 부장 장로님이 자원을 해서 나셨어요. 목사님 제가 대학부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그 장로님은 헌병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제대해가지고 교회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 자기가 보니까 답답하거든요. 군대 사는 식으로 막 그냥 팍팍 하면 막 돌아갈 것 같은데 아 이 지도자들이 와가 죽을 쓰고 전부 나가고 하니까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맡은 거예요. 그래가 그 장로님이 맡아가지고 반년도 안 돼가지고 싹 쓸어먹고 한 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 그 대학부를 맡으라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명령을 하는데 거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대학부실에 가봤어요. 갔더니 10시가 됐는데 진짜 한 명이 와서 앉아있어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가서 어느 학교 다니냐 그래요. 고려대학교 3학년이라고 그래요. 그래, 왜 혼자 와서 앉아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회장입니다 그래요. 제가 그 대학부를 맡으면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래도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처음 공식적으로 맡는 이제 사역인데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나도 한 명을 데리고 실험하다 손을 든다든지 있는 한 명까지 놓쳐버리고 완전히 공수로 돌아간다든지 하면 이 꼬리표가 평생 나를 따라다닐 가능성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그 위기가 저에게 있어서 교회가 뭐냐, 목회가 뭐냐 하는 것을 서서히 저 자신이 마음에 두고 고민하기를 시작하게 만든 동기가 되었습니다.